자, 이번 시간에는요,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필독도서라고 할까요? 회복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고 암을 계속적으로 동면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책의 내용을 담아놓은 암 자연치유 백과라는 책에서 혹시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Cancer Step Outside the Box, 암. 그 상자 속에서 나오라는 게 그 상자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박스 안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암,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 이 상자에서 나오라는 게 항암, 방사선, 또 뭐가 있죠? 수술의 3대 대중요법의 이 프레임에서, 박스에서 좀 나와서 마치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한국판 번역책이 그렇고요. 원래 켈리 터너 박사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책의 원 제목은 레디컬 리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 환자가 재발, 전이 없이 완전히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많은 암 환자들,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들로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 전이 없이 근본적으로 치유된 암 환자들의 아홉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 바로 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5단계도. 암 환자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해답이 바로 5단계 해독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마치 제가 이제 이 책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아, 켈리 터너 박사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5단계 해독을 중점적으로 이 암 환자들을 다 인터뷰해 봤더니 다 이거예요.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 해독이 답이구나. 그래서 마치 켈리 터너 박사의 책에 대한 답변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먼저 내용들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몸에 이 장애가 있는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 그 독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마을 오시는 분들이 대개 5단계 해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굉장히 성급하세요. 예, 나 기생충도 필요 없고 대장 해독도 필요 없고 나 간 기능이 안 좋으니까 간 청소부터 하게 해주세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장애가 있는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액을 청소하면 그 독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 독이. 그 독이 그대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혈액의 독소를 제거하기 전에 간을 반드시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선행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대장을 청소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장애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되게 현대인들 지금 미국인들의 패스트푸드 습관 때문에 대부분의 서구식 식단을 따르는 분들은 대장의 독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면역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독의 5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장간순환으로 돌아서 독소들이 체내에 흡착이 되지 않고 제대로 배출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용들을 보자면 첫 번째는 어디부터 청소하는 게 좋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처럼 처음에 어디? 대장을 청소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 그래서 대장 청소하는 방법을 이제 이번 시간에 닥터 슐츠 박사의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하늘마을의 대장 청소법인 333 해독 프로그램 요법의 관장, 닥터 거우슨 박사의 관장 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해서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이 기생충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암 환자에게는 기생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기생충 약으로 유명한 알벤다졸,
펜벤다졸을 쓰시면서 뭐 통증이 사라졌다 또는 뭐 암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런 그 유행어 신조어들이 나올 만큼 기생충 제거하는 데암 환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기생충을 제거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닥터 클락박스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40일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파파야나 여러 가지 천연 과일을 통해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장을 청소하는데요. 이 신장을 해독할 때또 마찬가지로 그 클락박스의 키드니 디톡스 방법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모마일 차나 아니면 창카피에드라 허브라고 하는 허브과 종류의 티를 마시면서 카모마일이나 창카피에드라 허브 같은 차를 통해서 신장을 청소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약식으로 하자면 수박, 3일 동안 수박을 내리드시면서 신장을 청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바로 2주 동안, 일주일, 구체적으로 간 청소하는 방법은 엡섬솔트 6일 동안은 뭘 먹어요? 사과 주스를 드시면서 담석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7일째 되는 날 엡섬솔트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그 다음에 자몽 주스를 믹스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과 담낭에 있는 그런 결석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간 청소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레드클로바나 그런 루트 종류를 통해서 천연치유제를 통해서 혈액을 청소하는 단계까지 이 5단계 해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폐석되어 있고 뇌혈관이 폐색이 되어 있고 심장혈관이 폐색이 되어 있고 위나 간이나 췌장이나 담낭이나 온갖 장기에 덕지덕지 이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5단계 해독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는 많은 자연의학 건강관리사들이나 내추럴 닥터들의 아주 동일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대장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이 바로 헨리 윌러쇼 박사님이십니다. 헨리 윌러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이 좋으면 뇌가 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뇌가 큰 것보다 장이 좋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아주 중요한 연구에서 대장, 결장이나 직장의 장애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낭암이나 폐암이나 모든 질병의 85%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대장이나 결장이나 직장에 장애가 있을 때 모든 질병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장의 기능 장애는 암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불길의 핵심적인 연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췌장암이기 때문에 나는 직장암이기 때문에 나는 전립선암이고 나는 유방암이라서 대장 해독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소화의 생리학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질병에서 회복되거나 예방할 수 없고 여전히 병들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대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프레이크의 아버지인 켈록 박사 아십니까? 켈록 콘프레이크 들어보셨죠? 네. 존 하비 켈록 박사는 켈록 콘프레이크의 아버지입니다. 또 유명한 외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이 콘프레이크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질병이 대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장이 건강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왕겨. 여러분, 현미밥 드시는 이유가 바로 요 쌀눈, 밀눈, 왕겨 때문에 드시죠. 그래서 요 왕겨가 포함되어 있는 시리얼이 대장의 기능을 촉진하고 대장 폐색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켈록 박사가 콘프레이크를 만든데, 시리얼을 만든데 그 이유가 바로 대장 폐색을 뚫기 위해서 이 켈록 박사가 만든 것이 바로 콘프레이크와 시리얼을 만든 주창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90%가 대장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대장이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대장은 태아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라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적절하게 하수 처리할 수 없으면 이미 생명이 시작하기 전에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의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이 하수물이 가정이나 거리로 역류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싱크대가 막혀 있으면 그 물이 다 역류해서 여러분의 주방에, 안방에, 침실에 막 흘러 넘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그 우리 인체 내 하부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모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독성 박테리아나 가스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그리고 해충이 있는 이 웅덩이에서 숨을 쉬고 있고 괴어 있는 물과 썩은 쓰레기 이런 각종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 해충들이 우리 장기를 다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암은 썩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장기가 썩는 병입니다. 장기에 이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간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간암이고 폐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폐암이고 췌장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췌장암이고 그래서 암은 해독의 답인 것입니다. 자, 미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대장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더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사망률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대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미국 건강보험기관에 의하면 90%의 미국인들이 대장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암 환자들은 거의 99.9%가 대장에 트러블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병든 이유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내 음식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내 몸이 내가 먹은 음식으로 폐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이 꽉 독소로 들이차여 있으면 암 환자들의 공통점인 변비에서부터 치질, 개실염,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슐츠 박사님은 이제 그 대장 해독에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의 건강 프로그램의 시작은 우선 장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조화를 맞춰주고 깨끗하게 하고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이 건강의 시작은 대장 건강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대장이 건강하려면 대장 해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해독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청소, 여러분 집안의 거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아예 안 하시나 보네. 여러분의 집 청소 매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아니면 연중 행사 하십니까? 청소 한 번 한다고 먼지하고 쓰레기가 안 쌓이는 거 아니죠? 모든 장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고 해독을 하지 않아서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츠 박사는 그 프로그램에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의 3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위암 절제 수술하신 분들이 되게 하루에 8번 식사하시는 분들 많죠. 조금 조금씩 많이 못 먹기 때문에 8번씩 식사하시다 보면 대장 폐색은 이런 식의 식사법이 간식과 과식 이것이 바로 대장 폐색을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식의 장운동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다음 식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장에 접히고 굽어진 주머니에서 독소와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장기를 뚫어주는 트래펑이 바로 이 에셀스틴 박사가 이야기한 원 다이어트, 채식, 채식으로 채식 식물식으로 이 장기의 뭐 황행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에 있는 모든 장기의 그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그 청결 상태를 유지해 주는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슐츠 박사의 그 대장 디톡스하는 프로그램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제 중증 요양병동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죠? 333을 기억하세요. 대장 폐쇄를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오셔서 한달 동안 뭘 하십니까?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예. 조금 대장 폐쇄가 심하시고 조금 더 빨리 가야 하시는 분들, 지금 진행이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일반식 없이 정규식 없이 3일 과일식, 3일 보식 요렇게 적어도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텀을 돌려줍니다. 로테이션 하시다 보면 대장 폐쇄가 빵 뚫려요.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늘마을 대장청소법은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일반 항암식 식사에 4번에서 6번 정도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로테이션 하시면서 돌리십니다. 그러면 대장에 폐색되어 있는 모든 독소와 찌꺼기들,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계속 배출이 되는데, 그것과 함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관장을 통해서 저 하루에 2번, 3번 배변작용이 원활하신데요. 그래도 이 관장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더 깊이 간을 한번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장하는 방법은 직장 관장과 구강 관장법을 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더 효과적인 것은 직장 관장이 더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뭐 담낭을 절제하거나 직장 관장하기가 어려우신 케이스에는 소금을 1리터에 1리터의 물에 소금 2큰술을 넣어서 쉐킷쉐킷 흔들어서 한 번에 원샷으로 드시면 구강 관장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늘마을 대장청소법처럼 여러분들이 대장을 청소하시거나 슐츠 박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대장을 해독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슐츠 박사는 그의 2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서 관절염이나 또는 좌창이나 또는 다중화합물 민감성 또는 각종 암 모든 종류의 질병의 80%가 2주간의 장청소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 과연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입니까? 3대 대중요법의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깨어나셔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80%가 2주간의 장청소로 깨끗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더라?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항암식에 4번에서 6번 정도의 사이클을 돌리시다 보면 웬만큼 대장 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도 거의 다 뚫리십니다.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검사하실 때마다 놀랍죠? 혈액이 점이 혈전이 막 뭉쳐서 막이 떡이져 있고 막이 창자가 뭉킨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다가 혈액이 맑게 적혈구가 예쁘게 막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서 산소가 잘 통과하고 되게 이쁘게 적혈구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건강 레벨이 간 수치도 안정이 되고 뭐 크레아틴 수치도 안정이 되고 모든 수치가 점점 안정이 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대장 폐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장 폐색을 뚫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슐츠 박사가 고안한 장 청소 방법은 뭐 인테스티널 콜렉티브 포뮬라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장 해독을 하셔도 좋고, 또 하늘마을 프로그램대로 3일 과일식, 3일 보식을 계속 로테이션 하시면서 대장 폐색을 뚫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화기관을 매일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회복해서 행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대장을 재생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대장 청소를 하게 되면 한 달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수도 청소 안 하면 계속 막히는 것처럼 계속적인 청소를 위해서 원 다이어트 뭐로요? 현미채식으로 계속적으로 섬유질이 많고 왕겨, 쌀룬, 밀룬이 많은,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그런 식사로, 그리고 저녁은 과일식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대장을 계속적으로 디톡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장 해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뭐냐면 장을 청소하고 다시 장애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장 해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대장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알맞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소화기관의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재건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한 미생물이 없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혹한 화학물질, 그리고 수돗물, 여러분 경수, 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마을도 지금 계속 물 배관을 바꾸고 있고 자활수를 쓰기도 하고 알칼리수, 수소수를 암환자들이 많이 쓰시는데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수냐 연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석이 많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또 담석이 많이 축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물도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요. 또 불량한 식사 뭔지 아시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여러분의 혈관에, 뇌혈관에, 심장혈관에 그리고 장기들의 이러한 각종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축적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항생제나 항암제 여러 가지 독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장내 미생물이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이 살아있는 토양은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가 가장 집적되어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 건강한 소화기관의 제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신 대장 해독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살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대장의 독소가 축적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소화의 생리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장의 독소가 계속 쌓여서 자꾸 변비가 유발이 되고, 개실염이 자꾸 유발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소화의 생리학을 이해하시게 되면 소화기관의 황금률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장 나쁜 그 대장폐색을 유발하는 식사법이 뭔지 아시죠? 뭐하고 뭐하고 같이 배 앞에서 드시면 대장폐색이 쉽게 올까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같이 드시면 대장폐색이 쉽게 올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기하고 감자하고 같이 드시면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드시면 가장 최악의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궁합. 그게 바로 최악의 궁합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기를 드시면서 감자를 드시거나 전분기가 많은 밥을 드시거나 빵을 드시거나 최악의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법 여러분 계속 배우고 계시죠? 1번이 뭐예요? 1번이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2번이 콩이나 그런 단백질. 마지막 3번이 복합 탄수화물인 밥이나 감자나 고구마를 단독으로 드시는 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해도 좋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밥을 넣을 때 콩을 넣어서 드시는 것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곡식 단백질에는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 단백질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단백질이 이 영양소가 결합이 되면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에 콩을 넣어서 드시는 거는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소화기관의 황금률을 어기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궁합인데, 육류는 단백질 효소를 필요로 하고, 감자는 탄수화물 효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두 가지 효소가 동시에 투입이 되면 상호간의 중화작용을 일으키고 음식을 상하게 해서 장기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대장폐색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그 나쁜 궁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대장폐색이 되지 않는 식사법으로 계속적으로 대장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